안녕하세요. F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 번호가 0682702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오후 1시 5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주의 대장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고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바닥을 너무나 잘 다지면서 올라왔다라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현재의 구간은 단기적 상승에 따라서 횡보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이 중화항체 치료제 이 긴급 사용 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는 기대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 또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임상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기사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셀트리온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13일에 나온답니다. 13일. 자, 13일에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아주 핫할 수도 있다.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이 셀트리온 주가가 언제든지 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 2021년 하이원 신약 개발 심포지아 참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글로벌 임상 이상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야, 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이거 잘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아주 대박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키로 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의 중화항체를 선별해 만든 점액 투여 방식의 항체 치료제다. 현재 셀트리온은 레키로 나주의 글로벌 임상 이상을 완료하고 국내 식품안전처에는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임상 이상은 한국, 루마니아 등에서 총 327명의 경증 및 중동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1월 25일 투약이 완료됐다. 당초 식약처와 셀트리온은 임상 이상이 끝난 후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임상 결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시기를 앞당겨 발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국내 학회 이후 국제 학회에서도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와는 별개로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3상에도 돌입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봤을 때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35만 6천 원이 자리가 결코 고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임상 이상의 결과가 저는 좋지 않을까. 좋으니까 얘네들이 이 뭡니까?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저는 역시나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2월이 아니죠. 1월 13일이 중앙제 치료제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된다. 자,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 셀트리온의 주가는 단숨에 40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번 가지고 가보자. 올해도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셀트리온의 주가는 굉장히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중앙제 치료제뿐만 아니죠. 램시마와 트록시마, 그 다음에 이 램시마 SC. 엠시마 SC와 그 다음에 이 허주마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다. 이네 가지 국면에서 지금 점유율도 높고, 그 다음에 매출도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적이 좋다.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좋다. 더군다나 이 중앙제 치료제가 올해 풀리게 된다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핫한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 될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셀트리온은 이거 외에도 지금 판매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들이 남아 있습니다. 휴미라라는 게또 남아 있고요.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졸레어가 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텔라라라는 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 된다. 보유를 하면 된다.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밑에서 많이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지만 더갈수 있다. 더갈수 있다. 주가 말입니다. 예, 더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3일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셀트리온에 과연 어떤 변화를 미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로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깜빡이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되겠고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올해 이제 새해 첫이장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1월 4일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1월 5일, 1월 6일에서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보통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10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시부터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료 추천 종목은 한 8시 반부터 추천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시작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이장 중에
장중에 이렇게 진행이 댓글로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